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드셨습니다. 오늘은 딜로비스에서 보내주신 듀얼윈드라는 온풍기 같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살다살다 이제 온풍기까지 리뷰를 하고 있네요. 해당 제품 보시면 우선은 예, 독특한 컬러, 이 주황색 컬러, 이쁜 주황색 컬러와 함께 네, 나름 깔끔한 디자인으로 보이는 제품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풍기가 좀 많이 둔탁하고, 네, 밉게 생긴, 못생긴 게 일반적인데, 요, 딜루비스의 듀얼윈드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더라도 나름 이쁜, 네,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삐삐 소리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울어지면은, 요게 기울어진 걸 인식해갖고, 이렇게, 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삐! 하면서 전원을 셧다운 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각도가 바뀌면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내곤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제품 우선 성능 중요하죠. 성능 테스트 한 결과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바람 세기입니다. 예, 해당 제품 바람 세기는 1단계밖에 없어요. 1단계인데 그게 어느 정도 속도로 나오느냐? 네, 14에서 15m per sec 정도의 바람 세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작은 선풍기의 한 약에서 중 정도의 바람 세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소음 측정 해봤습니다. 소음 측정. 소음 측정 또한, 네, 동일하게 진행을 했고요. 65dB이에요. 시끄러워요. 네, 맞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네, 시끄러운. 온풍기는 소음이 심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 군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쓰는 그런 구조 자체가 발 밑에 두고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음은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예, 온풍기 온도 과연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온도는 총두 단계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1단계로 구동을 해보니 우선 내부 온도, 여기 안에 있는 뜨끈뜨끈한 그릴 온도 확인해 보니까 130도. 예. 그리고 바로 여기 나오는 표면의 온도 측정해 봤더니 100도 정도, 표면 온도가 100도 정도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요. 두 번째, 2단계로 테스트를 해보니 요 내부 그릴 온도가 160도까지 올라가고 또요 외부 온도 같은 경우는 네, 125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뜨겁죠? 예, 맞습니다. 빡세게 쓰다 보면 외부 절대 만질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뭐 난로가 온풍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기 사용료도 궁금하시죠? 우선 해당 제품 10분 동안 구동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전기를 소모하는지, 얼마나치 전기를 쓰는지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측정해보니 1단계에서는 10분 동안 118W 사용했고요. 그리고 요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24원 정도 발생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2단계로 측정을 해보니 160W 정도 10분 동안 쓴거 확인됐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제품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냐, 반응 얼마만큼 빨리 데펴줄 수 있느냐,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선 최고 온도로 진행을 했고요. 약 3m, 가로 세로 3m 정도 되는 일반적인 가정집의 작은 방에 창문을 활짝 열어서 온도를 9.2도까지 낮췄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구동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니 1시간이 지난 후에 18.5도까지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1시간 동안 10도 정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을 믿고 산다면은 많이 추우실 거예요. 예, 요 제품은 부분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뿜어주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 밑에 두고, 예, 차가워진 발을 데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제품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름 가성비도 괜찮아요. 이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47,5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나름 괜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다. 자, 그럼 이 제품 키포인트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풍기 기능 가능해요. 자, 이 제품 우선 버튼을 보시면은 위에 센터에 전원 버튼 있죠. 전원 버튼. 요거. 그럼 기본적으로, 네, 선풍기 동작합니다. 선풍기 바람 나와요. 예,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요거 누르면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1단계 뜨거운 바람,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은, 네, 2단계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기능이에요. 아, 벌써 뜨거워졌어. 그런데, 제끼면, 알아서 꺼진다. 요런 안정적인 기능들 다 포함하고, 예, 온풍기지만 선풍기로도 부분적으로 쓸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특장점일 것 같고, 자, 두 번째. 안전기능 포함입니다. 지금도 삐 그렸죠? 네, 일반적으로 뭐 안전기능 포함한 제품들 밑에 막 스위치 달고 하는데 얘는 안에 센서가 있어요. 기울기를 감지하는. 예, 네, 그런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네, 알아서 꺼진다. 예, 그런 안전기능뿐만 아니라 다 내열 소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두 번째 특장점. 자, 세 번째. 디자인이 이뻐요. 네, 다시 말하지만 디자인이 이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뒤에 올려놓더라도 이쁘게, 예, 인테리어 소품으로 나름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성능? 나름 무난해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을 다 데피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데피는 용도입니다. 부분적으로 데피는 용도로서 지금 1단계, 2단계 온도 올라가는 거 보시면 확실히 뜨거운 바람 나오거든요. 심지어 이 풍량 풍속계 테스트하다가 녹아버렸어요, 제게. 예, 녹아버려서 하나 새로 샀다. 예, 진짜. 이런 나름 너무 뜨거운 바람 때문에 풍속계가 녹아버리는 그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무 뜨거워요. 네, 다시 말씀. 예, 표면이 많이 뜨겁습니다. 예, 많이 달궈지면.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닿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확실하게 탈 물건들은 없는 상태로 사용을 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 봅니다. 네, 요로코롬에서 간단하게 딜러비스에서 보내주신 듀얼밴드 온풍기 같이 한번 리뷰해봤고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기 위해서 만두 하셨습니다. 그럼 뿅!